이 혈관 내 이제 용적이 감소하는 이제 원인으로는 뭐 CPB와 에크모 이런 것들에서는 아마 출혈이 가장 이제 예, 즉각적으로 이제 혈관 내 용적을 감소시키는 이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혈은 실질적인 이제 혈관 내 이제 용적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혈압이 이제 저하가 되고 이 혈압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호르몬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이그 장기에 이제 기능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중요 장기에 어떤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체온에 의한 어떤 불감상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높게 되면 그 열이 높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몸에서 이제 수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도 뭐 700에서 뭐 1000cc가 시간당 이렇게 뭐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그 환자의 이제 전체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도 이 대사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어떤 체온 그다음에 이 염증 반응 염증 반응에 의한 이제 체액의 감소가 없는데도 이 말초혈관으로 이제 누출이 된다던가 혈관에서 이제 간질로의 이 체액 이동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 내 용적에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종의 그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부민이 이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면서 혈관에서 이쪽에 이 간질구역에 삼투압 자체를 올려서 이 혈관 내 수분이 간질구역으로 이동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혈관 내이 볼륨의 양을 이제 줄여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원인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수술받은 환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외상 환자,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의 뭐 어떤 에크모 등,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나온 환자들 이런 경우에 이제 체액이 이제 혈관 내 용적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감소되는 경우를 이제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B 중에도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출혈이 이제 심한 경우들이 이제 어떤 뭐 원인들이 있을 텐데 뭐 수술 후에 이제 출혈은 일반적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수술의 출혈로 인해서 혈관 내 이제 용적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뭐 체외순환 중에 이제 그 회로에 그 펌프를 통해서 회로에서 이제 아트리알 라인으로 이제 볼륨을 주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취과에서도 계속 어떤 이제 심폐기종 내에서 이제 볼륨 자체를 더 이상 공급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마취과에서 뭐 혈액이라던가 출혈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모든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RBC라던가 아니면 FFP 그다음에 이제 플래틀리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성분 수혈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 수혈을 통해서 이제 출혈을 이제 막 멈추게 되고 또 서지컬적으로도 이제 출혈나는 부위를 더 어떤 그 리페어를 통해서 그 출혈을 막으려고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PB라던가 이제 에크모 과정에서 이제 혈관 내 용적을 유지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이 혈관 내 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알부민이라던가 어떤 우리 콜로이드 제제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서 이제 혈관 내 용적은 이제 항상 유지를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 장기의 기능들이 이제 보존이 되게 됩니다.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혈관 내 용적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취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체외순환사 펍셔니스트도 마찬가지고 서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환자가 혈관의 용적을 유지를 하면서 혈관의 용적이 유지가 돼야지 이제 혈압이 유지가 되고 이 혈압 유지로 인해서 이제 장기에 어떤 그 혈류 성분이 혈류가 잘 공급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게 이제 될 겁니다. 혈관 내 이제 용적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런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혈관 내 이제 볼륨이 없어서 어떤 원인이든 출혈이든 아니면 간질구역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든 이제 어떤 혈관 내 용적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 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압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이 신체는 이제 심장과 뇌, 그다음에 이제 주요 장기로의 관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라던가
뭐 심장이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주요 장기로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련의 반응들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교감신경계라던가 이 레닌, 이 엔조텐신, 이 알도스테론 이런 시스템이라던가 이 ADH의 이제 분비를 통해서 이제 신경계 및이 호르몬의 시스템들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에는 이게 이런 활성화돼서 초기에는 장기로 이 혈류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초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 혈관 내 용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되거나 이 심화되게 되면 이제 주요 장기에 이제 기능 부전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 이제 부족해지는 경우인데, 유효순환 혈액량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고 장기에, 그다음에 불충분한 이제 조직의 산소 전달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이 결국에는 이제 장기 부전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예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PB나 에크모 과정에서 이게 가장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 적절하지 않은 플로우, 이 적절한 플로우를 줘야 될 텐데, 뭐 충분한 플로우, 뭐 많은 플로우, 막 이게지만 적절한 플로우를 환자마다, 그래서 이제 관류 목표 지향적 관류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목표 지향적 관류에 따라서 적절한 플로우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력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이 압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용량의 이제 바소컨스트릭터, 뭐 페닐레프린, 어떤 카테콜라민들, 뭐 페닐레프린이라던가 아니면 뭐 노엘피네프린, 뭐 에피네프린, 뭐 여러 가지를 막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닐레프린이라던가 뭐 노엘피네프린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혈관에 이제 축소를 이렇게 혈압을 올리긴 하지만, 이게 혈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말초의 혈류를 차단하는, 뭐, 페리페랄 셧다운,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셧다운들이 일어나면서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고, 예, 결국에는 이제 글루코즈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 안에 들어가서, 뭐, 미토콘드리 안에 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 O2와,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즈가 합쳐져서, 이 들어가 대사를 해서 ATP를 만들고, 그 다음에 CO2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 ATP가 이거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글루코즈 대사만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TP와 이게 부산물로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 락테이트가 이제 혈중으로 빠져나오면서 이게 이제 메타볼릭, 이제 결국은 엑시도시스를 더 심화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든 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프라이오티는 펌프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펌프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CPB든 에크모든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이 드레인이 원활하지 않으면 플로우를 충분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PB를 따지면 드레인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리저버의 볼륨이 자꾸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충분한 볼륨을 플로우를 주기 위해서 RPM을 올려서 플로우를 주게 되지만 드레인이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리저버 레벨은 자꾸 감소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플로우를 낮춰서 드레인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경우가 근데 충분한 플로우를 주지 못해서 드레인은 유지는 할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오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부종과 그다음에 메타볼릭 엑소시스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술 후에 이 환자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 이제 뭐 이런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고, 나가서도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술 이 CPB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가서도 환자가 잘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심장의 기능 자체가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에크모를 돌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아마 많이 일어나는 병원이나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단계를 끊어야 됩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드레인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거고, 뭐 이제 캔을 당연히 드레인을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캐놀라의 이 사이즈가 적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캐놀라의 이 포지션이 적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캐놀라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캐놀라 위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도움을 받는 이제 더 해석해서 VABD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캐놀라 사이즈가 적정하다면 VABD는 얼마든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 캐놀라 사이즈가 적정하지만 캐놀라의 포지션 자체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VABD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 오히려 이 혈액 손상을 더 진행을 하는 그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비너스 캐놀라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환자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뭐 자꾸 작은 거 써가지고 드레인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드레인이 안 되면 이제 펌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는 리저버가 없고 바로 이제 RA에 캐놀라가 들어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캐놀라 사이즈가 작거나 캐놀라 포지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플로우를 충분히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RA에서 드레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에크모는 또 다르게 다른 게또 하나 있습니다. 리저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RA에서 캐놀라가 들어가서 이 바로 드레인 돼서 바로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환자한테 이제 뭐 피물 아트리든 어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RA에 충분한 볼륨이 리턴되지 않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부종으로 인해서 이 RA도 어떤 혈관이기 때문에 이 RA 안에 볼륨이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조직간액으로 이제 볼륨이 빠져나간 상태,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채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적정한 플로우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에크모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이 수액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환자의 이제 부종 상태 이런 걸 보고 이 콜로이드 제제를 충분하게 써서 이 RA 쪽으로 볼륨이 계속해서 그 간질 구역에서 유입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에크모는 잘 유지가 되지 않을 거고, 에크모를 함으로써 이게 아셔야 될게 에크모든 CPB든 간에 운영 중에 락테이트가 올라간다. 이거는 분명히 에크모든 CPB든 잘못 돌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랩에서 이 락테이트의 수치가 자꾸 상승을 한다. 올라가 있던 사람이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히 정상이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 락테이트의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CPB든 에크모든 지금 그 퍼퓨셔니스트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랩을 보면서 이 랩이 랩의 모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가장 결과값이 랩인데 이 랩을 보고 지금 내가 이 환자한테 지금 뭘잘 못하고 있는 건지를 꼭 판단을 해서 그거를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요한 거는 이제 펌프 플로우를 목표에 맞게 목표 지향적으로 관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이게 우선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혈압이 낮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 뭐 페닐에프린이든 뭐 노르페니프린이든 뭐 바소프레신이든 뭐 이거는 뭐잘 펌프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겠지만 페닐에프린이나 이제 노르페니프린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혈압을 좀 올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고 항상 저희 커뮤니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